차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구만. 뭘 좀 한쪽으로 대달래요. 여기 가운데 선 있잖아요. 그 선 좀 지키라고요. 아줌마! 왜? 충분히 들 수 있잖아. 못 들어가! 아, 진짜요. 자, 첫 번째 사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가 걸어와요. 차 뽑은 거 안 보이냐? 힘을 주기. 아마 남자가 차 자랑하는 것 같아요. 옆대도 이쁘고 휠도 이쁘고 가격도 착하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아, 됐으니까 나 이제 간다? 어, 잠깐만. 너도 한 명 타보자. 뭐래, 장난만 무슨 차를 아, 몰아. 갑자기 여자가 팔을 확 잡아당깁니다. 어, 좀 타보자. 야, 내 차를 왜 네가 몰아? 그러더니 둘이 막 실갱이래요. 야, 네가 어디다 갖다 박을 줄 알고. 그리고 너랑 어울리지도 않아. 아, 몸싸움이 벌어지고 좀 타보자, 좀. 아! 그리고 여자도 차 잘 어울리거든? 오오오오오오오. 여자가 이겼어요. 야! 오빠 빠이, 나 먼저 갈게. 아, 미쳤어? 그리고 여자가 운전석에 타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무조건 여동생이 잘못했다고 보시는 사람 많은데 아닙니다. 자랑을 하지 말아야죠. 너무 이쁘다고 자랑하니까 끌고 싶잖아요, 나도. 그래서 남자분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저는 7대 3 봅니다. 자, 두 번째 현상 보겠습니다. 어, 아주머니가 아마 주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아저씨, 여기 차가 들어와야 돼가지고요. 좀 한쪽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아, 이런 상황이군요. 차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 요 차가 요 차선을 침범했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남자가 딱 내려버려요. 아, 아줌마. 아니, 왜요? 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니, 여기 차가 어떻게 들어가요? 조그만데. 아니, 여기 충분히, 아줌마도 조그마하잖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구만. 나는 날씬하니까 들어가지만 차가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를? 여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면 되잖아요, 정말. 아니, 지금 선, 여기 가운데 선 있잖아요. 그 선 좀 지키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아니, 여기 선 밟았잖아요. 여기 선을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해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어, 왜 소리 질러? 아줌마! 왜? 자, 이 상황에서 갑자기 폭스바겐 신형 제타에서 남자가 내립니다. 인상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차도 인상이 좋고 사람도 인상이 좋아 보입니다. 이 차가 어떤 차입니까? 컴팩트 세단의 최강자잖아요. 당신은 뭐야? 아니, 아주머니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아니, 지금 주차 지금 그지같이 해가지고 아주머니 못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뭐 그지같이? 어, 처음에 말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편이었습니다. 딱 봐도 못 들어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아니, 딱 봐도 이게 아주머니 옆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편 잘해라, 우리 편 잘해라. 곤란해 하시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남자 결국에 차를 빼줍니다. 제가 이번만 빼드리는 거예요. 예? 네? 이 영상 뭐 사실 우리 아들도 너무 충격 먹었어요. 이 폭스바겐 제타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휠이랑 옆 라인이 잘 떨어졌어요. 옆 라인 여기. 어, 아빠 이 차 이뻐, 이 차 이뻐요. 이거 말릴 수 있나요? 아, 이쁘잖아요, 아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제가 사줬습니다. 아, 사실 저도 타고 싶었어요. 이쁘잖아요. 그리고 안전합니다. 트래블 어시스트가 있어요. 안전사양입니다. 여름에 더울 때 통풍 시트 나옵니다. 겨울에 추울 때 히팅 시트 나옵니다. 2열까지 나와요. 어딨냐?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쪽에. 쭉 들어가면 여기 안에 의자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권문철 선생님 덕분에 제타 광고를 봤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요. 저 권문철 TV 처음부터 다 봤어요. 전 영상을 다 봤습니다. 고구마 먹은 듯한 그런 어? 물 없이 고구마 먹은 듯한 그런 짜증이 막 밀려오는 영상이 많은데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퇴근 후 영상 보는 게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와, 영상 12,000개가 올라왔는데 그걸 다 보셨다고요. 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오손도손 시간도 보내셔야죠. 그런데 지난 영상 중에 이거랑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아, 네,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다 그랬어. 이럴 때는 권문철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 이런 영상입니다. 야, 차 진짜 부드럽다 근데. 오, 야, 권문철이 여기서 제타 광고 잘 보라 그랬어. 광고!
그렇지! 재택하고 그렇지! 이거 뭐라 그랬어? 와, 대박! 폭스바겐 신형 재택하고 나온다고 이거 뭐라 그랬거든. 와, 대박 진짜. 열심히 봐야 돼, 검문철 TV. 와, 이번 건 진짜... 아, 후발주자가 재택 광고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검문철이 이런 거 지켜보라 그랬어!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뒤에 신형 제타 광고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신형 제타 광고, 신형 제타 광고.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할 것처럼. 중간에 귀엽기도 해요.